이 노래 나도 좋아하는 노래인데 노래 좀 들을 줄 아네. 뭐야, 놀랬잖아. 근데 뭐 읽어? 과제야? 아니, 과제는 아니고 그냥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 우리 최가을이 안 했던 책을 다 읽고. 기특하다, 기특해. 뭐래. 내옆 친구의 이름은 이겨울. 제일 친한 남사친이자 내 짝사랑이다. 지난해 가을, 나는 이겨울에게 고백을 했었다. 겨울아, 나너 좋아해. 물론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미안, 난 그냥 너랑 친구로 지내고 싶어. 아, 아니야, 미안할 것까지야. 갑작스럽게 이런 말 해서 미안해. 아, 나 이만 가볼게. 그리고 당연히 받아주지도 않았다. 나는 그렇게 이겨울과 고백했다 차인 서먹한 사이로 남는 줄만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 자, 다음 수업부터 두 명씩 팀을 짜시길 바랍니다.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아, 독감이라 친구 없는데 어떡하지? 가라. 어? 혹시 팀 같이 할 사람 없으면 나랑 같이 할래? 팀, 나야 좋지. 나는 고백 후 어색함을 걱정하기보다도 겨울이랑 팀이 되어서 솔직히 좋았다. 우리는 같이 팀 활동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했고, 좋아하는 가수, 좋아하는 음식, 공통점이 많았던 우리는 빠른 시간에 많이 친해질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가 되어갔다. 그후 1년이 지나 다시 가을. 뭐야, 왜 이렇게 늦게 와?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아, 미안. 나 10분 전에 일어났어. 으, 자랑이다. 아, 그래도 오긴 왔잖아. 빨리 가자. 수업 늦겠다. 그래. 선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겨울이랑 가을이네. 네. 오랜만이다. 수업 들으러 가? 네. 근데 니네 진짜 자주 붙어댕긴다. 사실 친구인 척 하면서 사귀고 있는 거 아이가? 네? 에이, 선배, 농담도 무슨 사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귄다 쳐도 제가 더 아깝죠. 뭐? 야, 가을이 어이 없어 하는 거 봐라. 시끄럽고 빨리 수업이나 들어가라.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야, 이 쓰레기야. 아, 뭐야, 왜 때려, 최가야. 웃기고 있네. 야, 최가야. 1년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친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아, 오늘 수업 완전 노잼이다, 그치? 어. 아, 뭐야? 아직도 삐졌어? 아니거든. 아, 완전 삐졌네. 자꾸 짜증나게 하지 마라. 아, 야, 나 강의실에 휴대폰 두고 온것 같아. 빨리 가져올게. 아우, 저 칠칠이. 아휴, 하여튼 이 겨울. 앉아서 기다려야겠다. 여보세요? 아, 이게 왜 이렇게 하나?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어 통화료가 아, 추운데. 저기 혹시 제가 아까부터 봤는데 제 취향이셔가지고요. 혹시 번호 좀 물어봐도 될까요? 아, 제 번호요? 네, 아, 부담스러우시면은 제가 번호 드릴게요. 네. 얘 남자친구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너 뭐야? 아니, 그냥 너가 싫어하는 것 같길래. 그렇다고 무슨 남자친구 행세를 하냐? 야, 그렇다고 너 무슨 고맙단 말 한마디를 안 하냐? 이거 사왔으니까 먹긴 해. 어느 순간부터 이겨울은 자꾸 나를 헷갈리게 하기 시작했다.
마땅히 먼 새벽에 현관문을 열고 익숙한 고요함은 어김없이 날 반겨 따뜻